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가나안 다육에 나왔어요. 가나안 다육에 나왔고요. 여기는 달총이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는 일단 묵둥이가 아니면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딸딸 묵었는데도 아직 매장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리고 노숙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어로 해서 솜잎을 덮어가지고, 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영하로 떨어져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아가들도 이렇게 많이 묵었는데 요 아이가 아직 안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그만큼 사장님이 관리를 깔끔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가들도 지금 추울까봐 이렇게는 덮어주셨는데 여기 있는 아가들도 전부 다 묵둥이에요. 자, 기본 3, 4년씩 다 된 아이들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마디바 이렇게 보세요. 이런 아이들. 자,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들어가면 더 놀라실 거예요. 자, 묵둥이가 이렇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달총이가 말씀드렸죠. 안에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묵둥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문지방, 문턱을 넘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들어오시면 그냥 보셔도 다 묵둥이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밖에 노숙을 시키면서 있던 아이들, 조금 입장 약한 아이들은 다 안으로 다 들이셨어요. 이렇게 다 들이셔가지고 통로 바닥에다 일단 다 놓으셨고, 날이 또 풀리면 다시 또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거예요. 자,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셔도 이렇게 쭉 다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안 묵은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묵었어요, 딸딸. 자, 자, 다 묵어 있는 아이들. 자, 요거 벤바디스도 보세요. 이렇게 묵었는데 요 아이 밖에 있던 아이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묵은 아이들만 이렇게 쭉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정말 구경하면 정말 신기한 거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묵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 와서 보시고 덜 묵은 걸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요거 스피나죠. 스피나도 물이 아직 안 들어왔네요, 요 아이는. 자, 이렇게. 자, 자연 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여기는 합식, 적심 요런 거 없어요. 자, 여기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자연 군생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 군생이라고 가격이 많이 비쌀 거라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자, 달총이가 이따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거 여러분들 선주문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이들 일단은 빗감을 보세요. 자, 빗감을 보시면 얼마나 오래 묵혀놨는지 여기 다 한눈에 다 들어오실 거예요. 자, 아우, 수연 요거 묵혀놓은 거 보세요. 자, 깔끔하죠. 자, 비치우리 돼도. 자, 저 뒤쪽에 있는 아이는 뒤쪽 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요렇게. 자, 아가들이 기본적으로 다 묵은 아이들, 목질화 다 돼가지고 고목이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요 아이 제스타죠. 자, 제스타가 이렇게 묵혀 있어요,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아유, 진짜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백봉. 요 핑크빛 감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세요. 자, 그리고 뒤에 블루엘프도 한 몸이고요, 자연군생. 자, 올팻도 여러분들, 예, 빨간 포트에 저렴하게 1,000원, 2,000원씩도 판매를 하죠. 자, 그런 아이들이 있고. 자, 여기 루비도나 이렇게 보세요. 자, 탱글탱글하니. 자, 오래 묵었는데도 살이 탱글탱글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전부 다 자연 군생이에요. 적심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쪽 이렇게 보시면, 자, 요 아이 오비리데도 이렇게 묵둥이가 보이죠. 자, 그리고 요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 아이. 아, 요 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 아이도 달총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 아이 군생 목질화 되기 전에 이게
목대가 다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보시면 저기 목대가 옆으로 이렇게 삐져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 아이를 이렇게 군생으로 잘 키워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캔디, 자, 그리고 파피스 로즈 이런 거 있고 홍포도도 이렇게 해 놓으셨고. 자, 아유, 아가들 진짜 전부 다 묵둥이에요. 자, 그리고 철화 종류도 많이 있지만 달총이가 여기서 보고 항상 놀래는 아가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아가는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저쪽에도 전부 다 보시면 전부 다 묵둥이에요. 자, 근데 가격이 묵둥이만 있으면 어우 여기 아가들 정말 비싸겠다 하시겠지만, 자, 이따가 판매하는 아가들 출연한 거 유튜브 판매 영상을 찍는 아가들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 생각이 확 바뀌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전부 다 자연 군생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파피스 로즈는 이렇게 따글따글해요. 자, 요 아이. 아, 파피스 로즈가 아니고 에스메랄다. 자, 에스메랄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는 에스메랄다는 공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정면에서 보는 거고 요쪽 뒤편에도 얼굴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요런 동글동글한 에스메랄다예요. 자, 요거 에스메랄다. 자, 이 달총이가 사장님한테 하나만 파세요 해도 안 파는 게 장사꾼한테는 안 팝니다. 자, 여기 오로지 예, 고객들에게만 판매를 하는 아가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라울은 거의 없습니다. 자, 대부분 다 크라바쯤을 키우세요, 사장님이. 자, 크라바쯤을 키우기 때문에, 자, 크라바쯤 대품이나 이런 거 찾는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비치우리대.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얼굴 보세요. 자, 이것도 전부 다 자연 군생입니다. 자, 이쪽에도 여기 있는 아이들 전부 다. 자, 모라니도 보이죠? 자, 이런 아이들 다 자연 군생이고, 이쪽에도 보세요. 자, 아우렌시스 이거 묵혀놓은 거 보세요. 자, 안에 목지라가 이렇게 보이나요? 목대가? 여기 전부 다 자연 군생입니다. 자, 그리고 뿌리가 고사되거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장님이 수시로 예, 분갈이 해주면서 요 아이들 관리를 다 해주시니까, 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화면 갖다 대면, 카메라 갖다 대면 전부 다 묵둥이에요. 아유, 요거 프릴수연.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자, 홍포도도 딸딸 묵었죠. 자, 임브리카타. 아유, 진짜. 에스메랄다는 철화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달총이가 보여드릴게.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일본 대화신이라고 아실 거예요. 자, 일본 대화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줄리 하나 이렇게 딱 묵혀 놓은 거 보세요. 자, 얼굴이 이렇게 많은데 전부 다 자연 군생이에요.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아이들 정말 엄청나죠. 자, 그리고 요 아이. 아, 요 아이도 저게 꼭지점을 여기 끄트머리 딱 찍은 저 아이. 저 아이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저거 달총이가 이쁘다고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파피스 로즈. 자, 요거는 라울이네요. 자, 이렇게 수연도 많고. 자, 홍매화. 자, 홍매화가 이렇게 있는데, 자, 철화에서 풀렸나 봐요.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아유, 그건 도대체 얼마나 묵혀요. 이런 빛감들이 나는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그냥 봐도 아이들 정말 많이 묵었죠. 자, 여러분들 오시면 구경할 거 정말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 자, 요 아이가 일본 대화신이에요. 얼굴 하나에도 2만원, 3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요. 자, 일본 대화신.
자, 비감이 물들면 정말 이뻐요. 또 사장님한테 한번 쫄라보세요. 저게 작은 사이즈가 있으면 자 묵둥이로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 대하시니 생얼도 있지만 철화도 사장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아유, 이거는 뭐 어디 비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묵둥이라. 자, 이렇게 묵둥이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요쪽에 와 요거 전부 다 이런 게 자연군생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키우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오팔리나도 보세요. 둘, 넷, 여섯, 일곱. 엄마 얼굴까지 7두인데 자연군생이에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흔히 보는 국민이들도 여기는 다 시프러스도 요거 보세요. 자,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구두 이런 식으로. 자, 파피스는 물이 좀 빠졌네요. 자, 이렇게 요 아이도 자연군생인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빙그르르 둘렀죠. 여기 가운데 얼굴이 하나 더 있었으면 더 이뻤을 건데 참 아쉽네요.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아가들 이렇게 구경을 하시고. 자, 달총이가 여기 매장에서 이렇게 사장님이 유튜브를 찍으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 이모님이 여기서 판매 영상을 찍으시는데 자 저쪽에 예, 저쪽에 보이시죠? 요쪽은 아예 보여드리지도 않았어요. 여기도 묵둥이 되게 많고 요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나가셔도 또 있어요. 전부 다 묵둥이에요. 그러니까 요 매장 안으로 들어오려면 묵둥이들이 돼야지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게 다 판매하는 아가들이에요. 자, 분포함 판매하는 아가들도 있고요. 자, 화분 빼고 판매하는 아가들도 있어요. 자, 근데 대체적으로 가격은 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크라바쯤 대품이 있죠. 이렇게 자 대품이 있는데 요 아이들 못해도 지금 25cm 이상 30cm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거의 한 30cm 나오는 요 크라바쯤 요렇게 딸딸 묵혀가지고 5만원밖에 안 받으세요. 자, 그러면 크라바쯤이 5만원이면 정말 싼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리고 여기 자 흑운 자 몇 둔지도 모르겠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현재 보이는 것만 구두예요. 달총이 눈에 자 흑운이 이렇게 자연 한몸 이렇게 돼 있죠. 자연 한몸 대품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4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프릴 고사홍. 자, 프릴 고사홍도 묵둥이들이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닙니다. 근데 여기는 있죠, 자연으로. 자, 그리고 로사로아. 자, 로사로아 생얼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연 한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른 데 가시면 로사로아 이렇게 묵둥이로 보시면은 요 사이즈만 해도 한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 할 거예요. 자, 달총이가 예,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라탐 진짜 오래 묵혔네. 요것도 이렇게 돼 있고. 자, 뭐 핑크 프리티도 둘, 넷, 여섯, 일곱, 뭐 여덟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레몬로즈 한몸 자 화분 포함 15,000원 자, 화분 자 이렇게 돼 있는 화분 포함된 아이들도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리가도 화분 포함해서 드리는데 목대 이렇게 보세요. 와 진짜 리가를 2만원에 팔아도 될 것 같은데 화분도 그냥 드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 화분채 배송을 해드려요. 택배를 보내드리니까 자 여러분들 예, 그거는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불꽃여왕 예, 불꽃여왕 요거 자 요것도 자 가격 저렴하네요. 자, 그리고 환타 자 환타도 이렇게 많이 묵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5두에서 6두 정도 되네요. 자, 화분 포함 23,000원 자 뒤에 또 환타 요거 보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홍매화. 자, 홍매화인데. 야, 이런 얼큰이 대품에 이렇게 깔끔하게 키우셨고, 이렇게 목대 보세요. 이거 전부 다 한몸 자연군생이에요. 자, 적심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이 적심은 없어요. 자, 그리고 헤라 한몸. 자, 그리고 연봉. 자, 연봉도 한몸. 자, 그리고 살사베르데 한몸이에요, 이것도. 자, 그리고 간주, 군작. 뭐 이런 거는 그냥 군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 14,000원, 간주는 20,000원씩 받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석호림보사. 자, 요 아이도 자연군생인데 목질화 다 돼 있습니다. 자, 홍포도도 목질화 다 돼 있고요. 자, 에그리원. 자, 에그리원은 이 공방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공방분에 심어져 있는데. 자, 둘, 넷, 여섯, 여덟.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10두 자연군생. 자, 요 목대 이렇게 보세요. 자, 자연군생인데 요 안에 또 꼬물꼬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안쪽에 꼬물꼬물 나와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요거. 자, 화분 포함해서 20,000원이에요. 아이고, 야. 자, 자, 그리고 멕시칸 로즈. 요거는 비싼 화분인데 여기에 자연군생 4두짜리 이렇게 넣어놓고 3만원. 요 아이도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블루칸테. 자, 블루칸테 같은 경우는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군생이에요. 근데 밑에 아이들 자고 나오죠. 목대 일단은 보세요. 자, 요거. 요거는 화분을 빼고 요 가격인데 식물만 해도 20,000원이면 많이 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르제. 자, 아르제는 얼굴이 20두가 넘어요. 자, 지금 대충 세봐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자, 요만큼만 10두예요. 자, 그러면 25두, 6두 요 정도 나올 것 같아. 25,000원이에요. 그러면 자, 얼굴 하나당 1,000원꼴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자연군생 한 몸이. 자, 엄청나게 싸죠. 자, 세데베리아도 있고. 자, 줄리아나 핑크 철화. 자, 요거 핑크 철화. 그리고 1레인은 예은분. 예, 요거 예은분 화분 가격 생각하시면 이거는 그냥 가져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레인도 자, 예은분에 심어서 15,000원. 자, 그리고 달총이가 제일 여기서 놀란 거는 이 아이의 이거. 임브리카타. 야,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임브리카타 요렇게만 있어도, 자,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죠. 요만큼만 있어도 10,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자, 못해도 10,000원이에요 기본. 근데 아, 묵은 데다가 자연 한몸이에요. 자, 그리고 목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두꺼워요. 자, 이 자연군생인데 요거 15,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휴밀리스도 사이즈 좋아요. 얼큰이로 잘 키워놨어요. 자, 요것도 20,000원. 자, 그리고 복숭아 미인. 복숭아 미인도 예, 묵둥인데 요거는 두 몸이에요. 두 몸. 예, 두 개 합식해 놓은 거고. 살사베르데 목대 보세요. 아,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크라바쯤 또 큰 게 부담스러우시면 요거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핑크빛으로 쫙 올렸죠. 자, 요거 25,000원 한 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도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자, 요거 이 공방 화분이 가격이 20,000원이 넘어요. 자, 그리고 베이비 핑거 이렇게 묵둥이로 키워 놓으셨죠. 요거 요것도 두 몸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가격은 35,000원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자, 그리고 실버킹금. 자, 보라공주도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돼 있고요. 자, 엘샤. 자, 엘샤 한 몸. 자, 얼큰이로 이렇게 키워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황홀한 연꽃 보이고 엘리자베스 철화. 자, 그리고 패러독스 철화. 자, 패러독스가 이렇게 철화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요 아이 롱기시마도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일단 보이는 거 12두예요. 자, 요거 3만원. 자, 그리고 요거 모라니. 자, 모라니가 달총이가 분명히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달총이도 판매를 했어요. 둘, 넷, 여섯, 일곱, 7두예요. 자, 목대 보세요.
요렇게 요것도 자연 한몸이에요. 자, 그리고 덴트라 잼이나 자 맵이나 금 요거 한몸은 그냥 한아름 되죠. 자, 그리고 백장미도 한몸. 자, 얼굴 두수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정말 많죠. 자, 그리고 후레뉴. 자, 집시. 자, 집시 같은 경우는 밑에 저렇게 빠글빠글한 거 보세요. 자, 밑에 따글따글한 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묵혀놨어요. 자, 요거 3만원. 자, 그리고 보라 미인도 자연군생. 자, 이렇게 제비 미인도 있고요. 자, 오비리데. 자, 오비리데 대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핑크루비도 이렇게 땡글땡글한 요아이, 요아이도 이렇게 있어요. 웨더머니도 이렇게 한몸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줄수도 여기 있는데, 자, 요거 사장님이 요거 하나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 요거 부러져서 가격 35,000원에 그냥 내놓은 거예요. 자, 줄수도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묵둥이 자체가 정말 귀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 블루엘프도 얼굴 정말 이렇게 많고 자연군생이에요. 자, 요거 적심 요만큼이면 요즘에 10,000원에 판매를 하죠. 자, 요정도 얼굴. 근데 요만큼 안 묵었죠. 자, 그리고 조한 다니엘도 이렇게나 많이 묵혀놨어요. 자, 뭐 요렇게 해서 사장님이 판매하시는 것들 대충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요아이도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신이에요, 요아이가. 자, 일본 대화신인데 요것도 지금 물이 조금 빠진 거예요. 자, 이게 날 더 추워지기 전에 물을 흠뻑 먹이셔야 돼가지고 저면을 좀 많이 식히셔가지고 이렇게 예, 물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자, 이게 주문은 자 요거 아마 12월 2일 날 자 다육이랑 식물이랑 이모님이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고 예, 주문을 하시면 될 건데 달총이도 아마 오전 10시에 자 12월 2일 날 오전 10시에 영상은 올려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여기 묵둥이 정말 많아요. 대품도 많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구경하실 건 정말 많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아이도 대화신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는 아이도 대화신. 자, 일본 대화신 자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만한 것들 팔아요. 자, 한 5, 6cm 얼굴 하나짜리 막 두 개짜리 이런 것들 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막 급하게 막 키워놓은 아이들이고 여기는 묵둥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화신 정말 오리지널이 뭔지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묵둥이들 자 가격 저렴하게 사장님이 주시니까 자 방문하셔가지고 보물찾기 열심히 해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자 요 아이들도 거의 다 묵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생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빨간 포트가 없는 대신 뭐든지 다 묵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고 쉽게 적응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 묵으면은 어느 정도 요 아이들도 예, 살 만큼 살아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 4년 5년 이렇게 요 아이들이 버티고 잘 자랐으면은 웬만한 내성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어느 집에 가든지 요 아이들 잘 버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달총이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방문은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자 365일 다 열려 있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봄을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달총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